할렐루야.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 하늘 보좌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저희들을 위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 죄 다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시어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세계 열방 부흥사 협의회 대표 종재님과 임원진 그리고 스태프님들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미디어 시대를 맞이하는 오대한 6대주의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을 통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설교와 찬양과 몸 찬양으로 경배하오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전파 선교에 관심과 사랑이 있으신 새 열방협의회 가족들이 모였나이다. 전파 방송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 284 나라로 전파되게 하시옵소서. 목요 방송 예배와 토요일 방송 예배를 맡아 수고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가정과 교회를 특별히 지켜주시옵시고, 기도 제목들마다 주님의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이마녀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들이 방송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각 나라에서 한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선교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새 힘을 얻는 방송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면 걸음걸음마다 언제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방송 예배로 주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롭게 결단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찾아가서 전파할 수 없는 곳까지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이 새 열방 부흥사 협의회를 통하여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시니 모든 영광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